와, 짓궂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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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첼리스트, 첼리스트, 첼리스트. 어렵네요. 그러니까 이게 촬영을 얘기하는 거야? 아니면은 신, 장면에? 아, 장면에? 장면에는 저거죠. 영재가 할머니 사과 떨어뜨리는 거 주워줬죠. 같이 도와줬죠. 아, 저는 저 촬영날 처음 만나서 뭐인 그거 얘기하는 거 같아요. 흉악범. 예. 컴온메이. 이걸 틀렸다고요? 저기 소미는? 찍어도 되죠? 나라면 4개 나왔을 것 같아요. 아, 몇 개예요? 정답은 3개입니다. 아, 3개 하려고 했었는데. 영재와 처음 같이 먹었던 음식이요? 닭발. 와, 이거, 야, 잠깐만. 그 뭐였지? 그게 왜냐면 촬영 당일날 바뀌었어요. 그 장소가. 기억 안 납니다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어렵네요. 와, 짓궂다. 검정색이었던 것 같은데? 파랑색! 빨간색이었나요? 그럼요. 아! 바이올리스트. 아니, 아니, 첼리스트, 첼리스트, 첼리스트. 아, 깜짝이야. 첼리스트였죠. 드라마 상에서요? 아니면 네, 실제로? 드라마 상에서? 거기 병 개수가 나와요? 네. 힌트 없어요? 15병.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실제 개수로 15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. 아, 같은 새? 처음으로? 결혼식? 내 친구 결혼식. 다행이다. 아, 감사합니다. 다행이다. 뭐하지? 컴온메이 할까? 컴온메이? 마이크. 아, 마이크. 우리 또 마이크가 없으면 또. 아, 네. Never know I can feel like this. Like I've never seen the sky before. Want to vanish inside your kiss. Every day I love you more and more. Listen to my heart. Can you hear things telling me to give you everything? Seasons may change, winter to spring. But I love you until the end of time. 감사합니다.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셔서 우리 드라마 제3의 매력이 무사하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할 거니까요. 앞으로 저 민우 역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